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T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역사 스토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경근대 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피난수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흰여울 마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네네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 지난 시간부터 영도 횡성동 흰여울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네. 먼저 이 마을 이름이 원래 이송도 마을로 부르던 곳인데 지금 흰여울 마을로 부르게 된 까닭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60년대 이 경공업에서 70, 80년대 중화학업 뭐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90년대 이후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도시들이 이제 기존의 도심보다는 개발하기 쉬운 도심 외곽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에 기존 시가지, 즉 우리가 원도심이라 부르는 지역들의 노후와 쇠락화하는 현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것이 2000년도 이후에 뚜렷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도심 쇠락이 첫째 이제 인구 급감 현상과 더불어서 도시 활력이 감소하는 것이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선 이제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 뒤늦게 2010년도부터 침체된 원도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이제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이 물리적인 노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소위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당시 이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지역 발전 정책에 따른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또 희망 만들기 명품 사업 등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1년도에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을 부산 지역에서는 영도구를 비롯한 7곳을 선정해서 진행했어요. 네, 이때 이제 그 영도구에서 흰여울 문화마을에 폐공간에 이제 생활 속 문화예술 창작 공간 11곳을 지정하고 우선 이제 5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그의 연말인 12월 27일 오픈식을 가졌어요. 네. 이때 이제 과거 영선동 해안 지역 마을 전체를 이송도라 부르던 것을 지금 흰여울 마을로 불리는 이 일대를 별도 명칭을 정하면서 이제 흰여울 마을로 이름을 했어요. 네. 이제 흰여울은 이제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이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이 마을 초입 그러니까 이송도 곶깍지라 부르는 바로 아래 지금 마을 안내소가 있는 곳에 최근에 지었습니다. 네. 바로 뒤에 이제 봉래산 계곡에 맑은 물이 마치 작은 폭포처럼 흘러내리던 곳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생활 하수도 뒤섞여서 내려간 하수구처럼 되어버린 곳입니다만은 과거 이곳에서 20여 미터 아래 해안으로 떨어지는 맑은 물이 있었던 곳에서 착안해서 마을 이름을 흰여울 문화 마을 이렇게 이제 정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송도 마을이 어쨌든 도시 재생 사업과 이렇게 겹치면서 뭔가 명칭도 좀 친근하게 바뀌고 뭐 활력을 불어넣자 뭐 그런 의미에서 흰여울이라고 좀 붙인 것 같네요, 소장님. 그렇죠. 요즘 어떤 이게 소위 이제 네티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에 많이 찾는 곳들 보면 명칭들을 좀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경리단길, 해리단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참 잘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맞지 않아요. 왜냐니까, 원래 여울의 사전적 의미로는 강이나 바다에서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을 말하죠. 네. 그리고 흰여울이라는 것은 또한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마을의 옛 경관에서 차용했다는 명칭인데,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마을 명칭을 해설하시면서 과거 이곳에서 물이 떨어질 때 하얗게 물거품이 있는 모양에서 모습에서 이제 이런 지명을 지었다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해석 같네요. 그렇죠. 네. 옥의 티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죠. 네. 지금 이제 이 영도에는 그 흰여울 마을 외에 대평동 깡깡이 마을도 이제 외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깡깡이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원래 대평동은
이제 대풍토라 부르던 고유 지명이 있던 곳인데 일제 시기에는 또한 주갑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해방 후에 과거 일제 시기에 쓰던 지명들을 우리말로 표현을 바꾸면서 과거 대풍토라 부르던 것에서 착안해서 대평동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네. 사실 영도에는 대풍토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 한 지역에 같은 명칭이 두 곳이 있으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한글 표기로는 똑같은 대풍포인데 대평동은 기다릴 대자를 사용하는 대풍포가 되고요. 네. 한자로. 그리고 흰영을 마을일 때는 큰 대를 사용하는 대풍포 이런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자의 차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글에서는 똑같은데 한자는 틀리고. 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영도 대교에서 이제 대평동에 이르는 해안은 이제 과거 조선 시대에 이제 고기잡이를 나가는 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용두산 주변의 초량회관에 일본인들이 대마도로 떠나기 위해서 출발하는 배가 바람이 잦아지기를 기다리는 곳이라 해서 기다릴 대를 사용하는 대풍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바람을 기다린다는 거죠. 바람을 기다리는 네. 네. 근데 흰요울 마을일 때는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이곳을 직접 강타하는 곳이어서 큰 대를 사용하는 대풍포라는 지명을 지니게 된 겁니다. 아, 재밌네요. 네. 이 내용이 다른 데는 나타나질 않고 네. 유일하게 1905년에 제작된 부산항 해도에서만 이 두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평동과 영선동, 흰요울 마을 두 동네 지역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대평동은 해안사구, 즉 모래와 펄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어 나온 육지를 뜻하는 이 곳을 이룬 곳인데 네. 흰요울 마을은 해안 지역의 급경사를 이룬 해안 벼랑감이다. 마치 네. 비치 절벽과 같이. 네. 그러니까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이곳 흰요울 마을 해안 벼랑을 때리면서 이곳에서 씻겨져 내려온 토사들이 부산 남항에서 북항으로 흐르는 조류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퇴적되어서 모여든 것이 이제 대평동 해안 사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역의 이름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참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 관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양군대 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이었습니다.